요 아이는요, 세로페기아 시모네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요. 얘도 박주가리과예요. 열매가 박주가리처럼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는 모습이 용을 닮았다고 합니다. 요렇게 줄기 번식을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올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덩굴성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감아서 키웠는데요. 이렇게 덩굴성으로 변하는 걸 보고, 다른, 세로페기아, 아이들처럼 요렇게 여기 덩굴로 요렇게 덩굴망을 해서 키웠거든요. 요렇게 덩굴망을 해준 것처럼 얘도 이렇게 덩굴망을 해줬어요. 꽃이 이렇게 졸졸 지고 피고 계속 하고 있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줄기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꽃대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요것도 다육식물과로 키우면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특히 여름에 물을 공급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 아이들만 올해 아직 꽃이 나왔고요. 여기 있는 세로페기아 요 아이들은 요거는 세로페기아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아마 찾아봐야겠습니다.